저는 헌법과 문화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부터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측면과 행복 추구권의 측면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헌법 전문에 보면 그 문화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22조에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 균등과 자율이 헌법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균등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격차 해소와 이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자율은 창작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기회 균등을 위해서 문화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균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하고 확장돼야 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해서 경제적인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 정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소외계층 지원사업 30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과 금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은 작년이 2735억인데 올해는 2659억. 총액 자체가 줄었고 당연히 문화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1%에서 4.8%로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기회 균등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제출하신 서면 답변을 보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데요. 이런 현실에 유념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한 절반 가까이에 기존에 5만 원을 배정했던 문화향유권을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차상위계층의 전원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소외계층의 이런 문화 향유를 촘촘히 확대할 수 있도록 이 문체부에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일하게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장관이 되시면 기회 균등이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자율성 보장 부분입니다. 그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길이 원칙, 즉 지원하되 간섭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예술 창작 자율성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창작의 자유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이 보면서 간섭, 개입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 지원하는 기관임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정치적 풍자와 비판, 정부 입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지원해서 배제시켰던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헌법 정신과 관련된 이런 원칙을 훼손시킨 그 인사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가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그다음 또두 번째로 예술 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작년부터 예술영화 유통 배급 지원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강화라기보다 오히려 그 간섭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 정부가 시정을 해서 예술과 표현, 창작의 자유 최대한 존중하고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례들? 그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가 충분히 그 보장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기존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가 그 장관의 직을 수행하게 되면 면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 다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들 이런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네. 점검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회 균등 그리고 자율은 저는 문화에 관련된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실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런 정책들,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라든지 문화예술 창작 지원 및 환경의 조성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라든지 또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문제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지고 계신 생각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 그 걱정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이렇게 수혈을 받는 그런 상황은 상당히 문화예술의 진흥에 앞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문체부와 또 문체부에서 일할 장관으로서 참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당국과 함께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이 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제가 아주 그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긴히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이 교육 지원에 관해서도 제가 이제 모두의 인사 말씀에서도 올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 창의력을 키우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거기에 문화예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술 강사를 비롯해서 자도 청소년들보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함께 중복됨이 없이 역할 분담을 잘 해서 우리가 진정하게 창의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이 예술가들이 이 복지, 이 창작을 보다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지원을 하고 특히 불규칙적으로 임금, 이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는 예술가들이 좀 더 안정된 기반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를 지금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이 어려운 예술가들이 보다 희망을 가지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복지에 관해서도
이 문화가 정말로 생필품과 섭생만 이 지원해주는 기본적인 복지에서 떠나서 정말로 삶을 향유할 수,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정신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향유권과 마찬가지로 보다 소외계층들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금전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좀 더 문화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